안녕하세요, 여러분. 흉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대사 시민혁명 두 번째 시간, 바로 미국 혁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세기에 일어난 시민혁명 중에서도 특이하게 18세기 계몽사상이 나오기 이전에 발생을 해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17세기 영국의 혁명을 살펴봤습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으로도 여러분 청교도 혁명이랑 명예혁명은 이렇게 배경 전개 결과 내용으로도 전개하시고 저랑 수업 시간에 한이 본 교재처럼 흐름으로도 제임스 1세, 찰스 1세, 올리버 크롬웰,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런 흐름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권리청원, 권리장전, 항해법, 호국경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금욕적 독재정치, 심사법, 인신보호법, 토리당, 휘그당 등등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와요. 특히 권리청원, 권리장전, 심사법, 인신보호법, 호국경, 항해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온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민혁명 두 번째 미국 혁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 자, 여러분, 미국, 아메리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 혼자, 가지고 있는 해군과 공군의 군사력이 나머지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어요. 세계 제1의 공군은 미국 공군이고, 세계 2등의 공군이 어딘지 알아요? 미 해군이에요. 해군도 이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공군의 힘이 2등이라는 거야. 1등은 미국 공군, 2등은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 그 정도로 미국의 힘이 강한데, 이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역사도 굉장히 짧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 역사 자체가, 지금 지속된 게, 300년이 안 되죠? 굉장히 짧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은, 어떻게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고, 어쩌다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으며,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가? 그 미국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그런 식민지가 개척이 되었는가? 혁명 전에 북아메리카의 상황, 17, 18세기의 이 북아메리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세기 때부터 서서히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넘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종교의 자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특히 이제, 청교도가 그 유럽에서도 가톨릭 말고 신교. 그 신교 안에서도 칼뱅의 영향을 받은 이 칼뱅파 청교도들이 주로 많이 넘어왔어요. 예, 주로 청교도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왜? 영국에서 열어봤죠?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 스튜어트 왕조, 엘리자베스 이후에 스튜어트 왕조를 개창했던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가 국교도를 강요를 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대다수는 영국에 남아서 청교도 혁명으로 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런 전제정치, 찰스 1세의 전제정치에 맞서 싸웠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아예 새로운 땅으로 가겠다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7세기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정이 몰락을 하면서 상당수의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에 편입이 되고, 하지만 그런 국교회의 편입을 거부했던 이 순수한 청교도들 역시도 아메리카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계속 넘어와요. 이제 뭐 찰스 2세, 제임스 2세 때는 가톨릭을 또 강요하잖아요. 이런 아무튼 종교적인 탄압을 피하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칼뱅파 신교도들이 특히 영국의 청교도들이 많이 넘어오고 모두가 종교적인 이유로 넘어온 건 아니에요. 또 뭔가 새로운 꿈을 찾아서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주로 영국인들이 많이 넘어왔지만 그 외에도 유럽인들, 뭐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등등 각지의 유럽인들도 이런 종교의 자유,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서 17세기부터 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활발하게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 해안가 지방에, 이 동부 해안가 지방에 13개의 영국의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동부 해안의 13개 영국의 식민지, 여기 보시면은 뒤에 지도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이 초록색으로 칠한. 여기가 이제 초창기에 예,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이 동부 해안의 13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세기부터 종교와 경제적인 이유로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를 많이 넘어오다가 18세기 들어와서 이 동부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13개의 영국의 식민지가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게 규모가 작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식민지 보세요. 영국이랑 굉장히 떨어져 있죠, 거리가. 애초에 아메리카 대륙 자체가 이 대서양을 건너서 한참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워낙 거리도 멀고 또 초창기에 이 식민지 여러분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식민지는 진짜 그 동부 해안가 지방에 정말 일개 촌락 정도 수준이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를 막 관리할 만한 필요성이랑 효율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내비둡니다, 영국에서도. 그래서 이 초창기에 동부 해안가 식민지는 자기들만의 의회를 구성하면서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영국도 워낙 거리가 먼 이런 촌락 공동체를 굳이 뭐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할 만한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그러다가 근데 이런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왜 변하게 되느냐?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변화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영국이 식민지를 내비뒀다고 했죠. 그래서 식민지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의회도 만들고 독자적인 의회 그리고 굉장히 자치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전문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건전한 방임이라 불렀어요. 이게 명예롭게 건전하게 방임 내비둔다라는 건데 이러한 영국의 정책이 변합니다. 뭐로 변하냐? 중상주의. 식민지에 대한 정책이 건전한 방임에서 중상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식민지에게도 돈을 뜯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전까지는 내비두고 자유롭게 내비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식민지에게 돈을 뜯으려고 영국이 하느냐? 영국이 돈이 없어져서 그래요. 왜 영국이 돈이 없어졌냐?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7년 전쟁. 자, 7년 전쟁 배운 내용 연관됩니다. 자. 여기 위에는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같이 해볼게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이제 오스트리아의 새롭게 여자의 신분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등장했던 마리아 테레지아와 여기에 태클을 걸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둘이 격돌을 했죠. 그 결과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긴 했지만 프로이센에게 뭘 뺏겼죠? 그쵸? 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에게 이 철광석의 보고인 슐레지엔 지역을 빼앗깁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되찾아야겠죠. 그걸 되찾기 위해서 일으킨 게 7년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영국이랑 동맹을 맺고요. 오스트리아는 예, 그동안 늘 대립했던 프랑스랑 동맹을 맺습니다. 프랑스가 30년 전쟁 때부터 적대해왔던 합스부르크 왕가랑 동맹을 맺은 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야겠죠? 오스트리아랑 프랑스가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 동맹을 위해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기의 딸인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끌어들여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겹쳐서 끝끝내 프로이센이 승리하고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을 영구 지배하게 되었죠.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라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다겠죠. 어디에서? 인도와 북아메리카에서. 여기서 영국이 이겨가지고 막대한 땅을 얻은 건 좋은데 영국도 이 7년간의 전쟁 동안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재정이 파탄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전쟁.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시켰죠. 슐레지엔을 놓고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랑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싸우고 영국은 프로이센 편을 러시아랑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는데 영국이랑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어디에랑 어디에서? 네. 북아메리카. 캐나다 지방이요, 캐나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래서 여기서 인도에서 어떻게 했죠? 네.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가 이 프랑스랑 벵골 지방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서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이 동인도 회사가 벵골 지역을 관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간접 지배하게 되는 게 플라시 전투입니다. 플라시 전투는 7년 전쟁의 하나라고 했어요. 이걸 계기로 이제 인도가 영국의 세력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년 뒤에 세포 항쟁 이후 세포 항쟁을 진압을 하고 인도 통치 개선법으로 영국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임하는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아무튼 이 7년 전쟁 당시 영국은 프랑스랑 벌인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서 북아메리카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인도에서도 승리를 거둬서 북아메리카, 캐나다랑 인도가 모두 영국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이득을 본 거죠. 대신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의 재정난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이 7년 전쟁에서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쟁탈전이 미국 독립혁명이랑 이어진다라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돈 나올 땐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건전한 방위입니다. 허허,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지들아, 너희 크머나먼 아메리카들에게서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세금도 내지 말고 의회 만들고 너희들끼리 자유롭게 살아라. 허허허. 이런 식의 점잔 떨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건전한 방임이란 이름 아래 식민지들에게 점잔 떨고 자유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당장 영국의 코가 석자니까. 그래서 식민지에게도 중상주의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갖 세금을 걷는데 그 식민지에 이 대표적인 세금이 인지세와 차세예요. 지금 왜 세금을 걷는지는 알겠죠? 7년 전쟁으로 그 재정난이 심해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식민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인지세는 종이나 각종 인쇄물에 바치는 세금이에요. 이게 설명 적어놨습니다. 인지세, 각종 문서, 신문, 학위증서 등 종이로 돼 있는 거의 모든 인쇄물에 인지라는 걸 사가지고 붙여야 되는 세금을 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이 출력물에 세금을 붙인 게 인지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세는 그 차에다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초에 영국인들이 건너가 만든 게이 미국이야. 영국인들이 굉장히 차를 좋아하잖아요, 홍차를. 마찬가지야. 이 식민지인들도 영국인들이 건너가는 거다 보니까 차를 굉장히 좋아해. 근데 이 차에도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전 시간에 영국혁명 공부할 때 생각해봐요. 찰스 1세가 과세를 해서 찰스 1세식이 과세 문제로 찰스 1세랑 의회가 갈등을 벌였죠. 이때 의회가 왜 반박했죠? 그치. 세금을 걷는 건 걷는 건데, 뭐 없이,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세금 걷는 거 싫다.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세금을 거둬라. 이것 때문에 찰스 1세랑 영국 의회가 갈등을 벌였잖아. 이것도 비슷해요. 식민지인들이 이 영국 본국이 식민지에 이런 인지세랑 차세를 세금을 매기는 거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 왜 저항을 하느냐? 세금을 내는 것도 싫긴 하지만 우리 대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본국에서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영국에서 이런 식민지 정책, 식민지 이제부터 세금을 매겨야겠다, 건전한 방임이 아니라 중상주의 정책으로 세금 거둬야겠다, 이제부터 식민지인들의 종이 인쇄물에 인지세, 식민지인들이 먹는 차에 세금 바쳐라는 이런 세금 정책을 누가 결정했나요? 영국 본국에 있는 영국 의회가 결정을 한 거야. 알다시피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제, 왕은 국가의 상징일 뿐이고 의회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원내각제, 내각 책임제였잖아.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지금 이런 정책을, 식민지에 대한 경제 과세 정책을 결정을 한 거야. 근데 그 영국 의회에는 식민지 대표가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들은, 아니 우리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책을 지금 영국 본국에 있는 의회가 결정을 했는데, 정작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영국 의회에 우리 식민지 출신의 의원은 한 명도 없지 않냐? 우리 대표가 거기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니네 마음대로 정하냐?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대표 승인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 사실 그럴싸하죠. 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겨. 그래서 영국 의회가, 아, 이건 좀 생각보다 반발이 너무 심하구나 해서 세금을 거의 다, 인지세를 포함한 잡다한 세금들을 거의 다 폐지해주는데, 없앨 거면 다 없애줘야 되는데, 딱 하나. 차세. 차에 매기는 세금. 이것만은 유지한 거야. 그러니까 차세 이외의 세금만 폐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이미 18세기, 17세기부터, 이미 18세기 때는 계몽 사상이, 그리고 이 계몽 사상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17, 18세기 때 사회계약설이 등장을 했어요. 특히 로크의 사회계약설. 그 명예혁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로크가 시민정보론을 통해서 이제 위탁, 우리 인민이 자연권을 더 보장받기 위해 군주에게 자연권을 위탁하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그를 혁명을 통해서 타도할 수 있다. 위탁과 저항권의 개념을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의 의식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불합리한 걸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식민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배경입니다. 이런 영국의 경제 정책이 식민지에 대한 경제 정책이 건전한 방임에서 중상주의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7년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의 심화, 그래서 인지세, 차세 같은 세금들을 부과했는데, 식민지인들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차세만 남기고 세금을 철폐했다. 결국 남아있는 차세, 이것 때문에 결국에 혁명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과정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처음에 지금 남아있는 세금이 뭐라고 했죠? 네, 지금 나머지 세금들은 다 폐지했지만, but 뭐 남겨놨죠? 차세는 유지라고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민지인들이 당시 영국에서 이런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게 동인도 회사거든. 그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차를 실은 배가 이 미국의 보스턴항으로 다가옵니다. 그 보스턴항구에 이제 동인도 회사의 배에서 차가 막 내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때 인디언 무리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인도 회사의 배가 싣고 온 배를, 죄송합니다. 이 동인도 회사의 배가 가지고 온 차를 이 보스턴항구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누가? 인디언들이. 근데 인디언들 정체 누굴까? 예, 이 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이 차세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이제 자기의 정치를 숨기려고 인디언으로 분장한 다음에 이 보스턴항구에 정박해 있는 영국 동인도 회사 배에 있는 차를 다 바다에 빠뜨려버린 거야. 이게 바로 보스턴 차사건이에요. 아니, 할 거면 당당하게 얼굴을 까고 하는가? 왜 불쌍한 인디언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이건 참좀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거 다 알아, 얘들아. 이거 미국이, 영국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보스턴 차사건.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원주민으로 위장을 해서 보스턴항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 있는 차 상자를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건 해도 해도 식민지들이 선을 넘었다. 이것들이 오냐오냐 주니까 오냐 자식이 후레 자식이 된다고. 다른 세금 다 폐지해주고 차세 하나 남겼는데 그거 못 내겠다고 본국에서 온 소중한 재산을 바다에 버려? 야, 해군 동원해. 영국이 어떤 나라죠? 대영제국. 세계 최강의 해군. 로열 네이비를 가지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영국의 이 정예 해군이 보스턴항구를 폐쇄해버립니다. 긴장이 고조돼요. 그래서 이 식민지인들이, 야, 어떡해? 이거 생각보다 커졌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모인 게 1차 대륙 회의야. 1차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 2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미국인들이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하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독립을 향해, 독립을 목표로 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독립을 목표로 싸운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독립으로 흐른 거지, 처음에는 영국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식민지에 이런 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의회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을 한 거야. 이 보스턴 차사건도 그런 영국 의회, 차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영국 의회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행동했던 거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일이 커지니까 1차 대륙 회의에서는 지금 독립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계속해서 싸워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하기 위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이 어디서?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논의를 한 거고, 그리고, 야, 이건 우리가 굴복하면 안 돼. 애초에 우리가 내건 논리가 뭐야?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잖아. 맞아. 대표가 없는데 무슨 놈의 세금이야? 해서 여기서 본국에 항의하기로, 끝까지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국한테 이런 탄압 조치, 과도한 세금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되게 1차 대륙회의가 열린 약간 자유의 상징 같은 그런 도시야.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작년 한국사 공부할 때 3.1운동 가르칠 때요, 3.1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잖아. 특히 미국 지방에서 일어난 3.1운동,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3.1운동 때 행진을 했거든요. 어디서 했다고 했죠? 필라델피아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그먼 과거에 영국의 압제로부터 싸우기를 결의한 그 자유의 도시, 1차 대륙회의가 열린 그 자유의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이번엔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던지기 위해 만세운동을 합니다. 미국인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미국에 있던 한인 동포들이 3.1운동을 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1차 대륙회의가 이제 본국에 대한 저항을 결의를 하고 민병대를 이 대륙 그 식민지들로 일단 방어는 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소박한 규모의 민병대를 만드는데 이 민병대가 영국군과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렉시턴 전투인데요. 이거는 사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우연하게 행진 중이던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를 찍어 누르기 위해 이런 식민지의 저항을 찍어 누르기 위해 영국 본토에서 파견된 소규모 영국 부대랑 처음에 영국은 이것도 영국의 실수야. 영국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거든요. 이미 7년 전쟁에서 프랑스도 꺾고 대영제국이잖아. 영국이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식민지의 이런 저항 운동을 진압을 했으면 미국 독립운동은 시작도 못하고 끝났을 거야. 근데 영국이 이 식민지인들의 힘을 간과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무시한 거예요. 그 총독네 시골놈들이 개겨봤자 이래서 처음에 굉장히 소규모의 군부대만 보내요. 그래서 그 소규모의 군부대가 이 미국 식민지인들의 이런 저항을 찍어 누르려고 가고 있다가 우연하게 민병대랑 마주친 거야. 거기서 정말 우연치 않게 충돌했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대영제국군을 상대로 민병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렉시턴 전투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문제가 더 커진 거야. 어쨌건 영국군이랑 지금 식민지 민병대가 무력 충돌을 벌인 거잖아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당시 영국의 왕인 조지 3세도 이때부터 정말 화가 나서 식민지인들은 나에게 복종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팍! 화를 냈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식민지인들도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1차 회의은 2차 대륙회의예요. 그러니까 렉싱턴 전투 이후에 다시 한번 모인 겁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이때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우리 이제 싸우긴 싸워야 돼. 이제 더 이상 봐봐. 1차 대륙회의의 주제가 뭐야? 싸울까 말까 했잖아.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싸우는 게 결정이 난 거야. 근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뭘 위해 싸울 거냐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독립과 자치. 자, 독립과 자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독립은 말 그대로 영국의 본국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거고, 자치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식민지들 중에 대다수는 독립이라는 걸 너무 생소했어요. 애초에 얘들이 영국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속의 고향은 영국이란 말이야. 비록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대서양을 건너 본국을 떠나서 이 머나먼 신대륙으로 왔지만 나는 영국인인데? 나는 구강폐하의 백성인데?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상당수의 식민지인들이 독립보다는 자치. 그러니까 뭐야? 이때 식민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충성스러운, 우리가 존경하고 충성을 다해 모시고 있는 구강패하에게 맞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강패하에게 저항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구강패하의 눈을 흐리고 우리 식민지인들에게 과도한 이런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영국 의회, 이 영국 의회랑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영국 의회의 탄압을 벗어나서 우리 식민지인들의 자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영원히 여전히 영국 구강폐하의 충실한 식민이고 백성입니다. 우린 오직 의회랑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자치입니다. 라고 이제 했던 게 자치파야. 근데 사실 들어봐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애초에 영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영국 왕에겐 충성을 하면서 영국 의회랑은 싸운다? 자치를 추구한다? 이건 좀 인지 부조화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식민지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립이냐? 자치냐? 근데 어쨌건 싸우기는 싸워야 되니까 이때 이제 누구를 그 유명한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1달러의 지폐 주인공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갈팡질팡하는 식민지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는 정말 중요한 책이 발견됩니다. 미국 역사를 뒤바꾼 책 중에 하나예요.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Common Sense. 우리가 상식. 이런 게 뭐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상식이라고 그러죠? Common sense. 그거야. 그 상식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자치?
자칫의 물 건너갔다. 이미 봐라, 우리가 이미 본국을 떠나서 그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이 신대륙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린 더 이상 영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국민이 된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신대륙에 건너온 순간, 우린 더 이상 본국과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영국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영국 의회랑 싸우면서 자치를 추구한다. 애초에 영국 의회랑 싸우는 게 영국이랑 싸우는 거고 영국 왕이랑 싸우는 것이다. 그 영국 의회 위에가 있는 게 누구냐? 영국 왕이다. 영국은 입헌 군주제다. 비록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의회를 지배하는 건 영국 왕이다. 즉 우리가 의회랑 싸운다는 건 영국 왕과 싸운다는 거고 영국이랑 싸운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런 영국 의회랑 대립을 한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지는 독립밖에 없다. 인지 부조화 같은 자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독립밖엔 답이 없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미 독립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설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인지 부조화를 깨준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도 느낀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애초에 독립을 위한 길이었구나. 그 독립 말고는 답이 없구나. 자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때부터 미국 국민들의 의견이 독립으로 확 모이게 되는 겁니다. 독립의 정당성. 그래서 이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 2차 대륙회의 이후에 발간된 거라는 거 명심하세요.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랑스 대혁명 때그 CAF라는 사람이 삼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요. 프랑스 혁명 초기에. 그래서 삼신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삼신분은 뭐가 되려고 하는가? 무엇인가 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삼신분, 부르주아들이 이끌어가는 이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해주는 책이 삼신분이란 무엇인가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삼신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혁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를 바꾸는 건 힘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펜 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건, 사람들의 사상으로 움직인다는 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글을 쓰거나 할 때, 이 여러분의 글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때로는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머스 페인의 상식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독립을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되고, 이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 발간된 이후에 나온 게 독립선언문이야.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독립선언문이에요.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게그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이 중심이 되어서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데, 이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천,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해요.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연권이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재민, 인민주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누군가 침해한다면 우리는 혁명을 통해 그 정부를 타도할 수 있다. 저항권. 천부인권, 주권재민, 저항권. 로크랑 루스의 사상이 듬뿍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로크의 저항권, 로크의 저항권. 그리고 루소의 주권재민, 인민주권, 인민주권, 그리고 자연권은 둘다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로크랑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천부인권, 주권재민, 저항권, 이게 오늘날 바로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다음에 똘똘 뭉친 이 대륙군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한이 미국의 대륙군은 또한번 영국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군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러토가 전투야. 얘들아, 세러토가 전투가 렉시턴 전투랑 가지고 있는 차이는 뭐냐면, 렉시턴 전투 때만 해도 총사령관도 없고 그냥 민병대가 영국군이랑 우발적인 전투에서 이긴 거였어요. 그때 영국도 방심했고 규모도 작았어, 영국군이. 근데 세로토가 전투는 영국도 나름 진지하게 군대를 보냈거든? 그리고 미국도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양국의 정규군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륙군이 워싱턴이 지휘하는 대륙군이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을 상대로 이긴 거야.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거의 승리를 기념해서 세로토가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되니까 이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야. 어? 뭐야? 생각보다 이 대륙인들이, 식민지인들의 힘이 막강한데? 대영 제국을 어쨌건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 식민지인들이 대영 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 어, 뭐야? 이거 잘하면 식민지인들이 독립을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들아, 식민지가 독립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영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가지고 있는 중요 기반이 사라진다는 거야. 당연히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은 영국의 경쟁국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그전까지는 당연히 영국이 이 반란을 조기 진압할 거라 생각을 해서 가담하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묘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동안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던 영국의 경쟁국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누굴 도와주는 거죠, 열강이? 예, 열강이 이제 미국, 이 식민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그동안 영국이 쌓아온 업보가 있죠. 엘리자베스 1세한테 깨진 에스파냐.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의 항해법으로 몰락한 네덜란드. 7년 전쟁에서 인도랑 북아메리카와 캐나다를 빼앗긴 프랑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나라 다 도와줍니다. 영국한테 한 번씩 져 터진 나라들이 너도 한번 당해봐 이 새끼야 이러고 다 같이 편먹고 미국을 도와준 거예요. 온 유럽이 미국의 독립을 지원해줍니다. 이때 특히 가장 진심으로 나선 게 누구냐? 가장 영국에게 심한 피해를 입은 프랑스. 프랑스는 7년 전쟁으로 인도랑 북아메리카 모든 지역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프랑스는 이때 나라 기둥이 뽑힐 정도로 미국을 지원해줍니다. 그때 활약했던 유명한 외교관. 당시 여러분, 이미 미국은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을 결의하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때쯤에서 순수하게 미국의 힘만으로 영국을 이길 수는 없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식민지의 힘으로는 영국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럽의 영국의 경쟁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줘야지만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해서 이미 미국은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때쯤에서 유럽 각지에 이런 영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외교관을 보냈어요. 대표적인 외교관이 그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이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벤저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이제 파견가 있었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열강들이 안 도와준 거야. 왜? 미국에게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세로토가 전투. 여기서 이 대륙군,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군이 승리를 거두니까 이때부터 이제 열강들이 도와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요크타운 전투야. 자, 이 요크타운 전투는 미국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열강의 지원.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같은 온 유럽 열강이 미국을 도와줘가지고 영국이 다구리 당한 전투가 요크타운 전투예요. 결국 영국이 이 전투에서 패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토가 전투는 영국군과 대륙군이 싸워서 이 미국군이, 대륙군이 이긴 거고, 요크타운 전투는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같은 열강이 이 대륙, 미국군을 지원해줘서 영국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파리 조약으로 영국은 눈물을 머금고 이 식민지의 신대륙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파리 조약으로 승인을 하게 돼요. 여기 파리 조약 나오죠? 영국은 캐나다 남쪽 국경에서 플로리다 북쪽 국경, 대서양에서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지역을 미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여기 뒤에 자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니까 초창기에 이제 미국의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미국의 독립선언문 이런 자료도 나오고요. 지금까지 내용 배운 내용 일단 지금 이런 죄송합니다 많이 좀 꼬였어요.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과정 이 과정 이런 시간의 순서대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토마스 페인의 상식, 대륙회의, 독립선언문. 요크타운 전투, 세로토가 전투 이런 것들 중심적인 사건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여기 인재세법에 대한 반대 결의문, 미국 혁명의 배경이 되는 그런 영국의 과세 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도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미국의 독립혁명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자, 일단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이 파리 조약으로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은 정식으로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하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새로운 나라의 뼈대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재헌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이제 이 새로운 미국의 헌법이 정해집니다. 연방 헌법. 독립을 하고 파리 조약으로 독립한 다음에 만든 거예요.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정의 체제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없고 나라의 대표는 누구다? 대통령이다. 투표를 통해 뽑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란 직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은 이 대통령에게, 그러면 대통령이 왕이야? 왕 아니야. 왕과 차이점이 뭘까? 왕은 혼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죠. 입법, 행정, 사법. 하지만 우리의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권력을 셋으로 쪼갤 것이다.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사법은 이제 사법부, 법률기관이 따로 있고요. 입법권은 의회가 행사하고요. 대통령은 행정권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삼권 분립에 영향을 준게 뭐냐? 몽테스키외가 썼던 그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예, 이 미국의 삼권 분립이야. 그러니까 몽테스키외가 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 영국의 법이 모범이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주장을 했잖아요. 거기가 이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주장했던 삼권 분립이 미국에 영향을 주어서 미국의 이 법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애초에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쓸때 참고한 게, 영향을 준게 어디야? 영국이야. 그 영국의 그런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를 보고, 하, 저거 정말 모범적이다. 그래서 영국의 그런 정치가 모범이다라고 하면서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법의 정신을 책을 썼는데,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이 법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삼권 분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특이한 건요. 연방주의를 택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51개의 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 합중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51개의 독립된 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마다 자기들만의 정부가 있고 자치를 누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군사랑 외교에 관련된 문제만 이주 정부를 포함하는 연방 정부가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이 주의 자치권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애초에 13개의 주가 영국 본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전제 정치, 중앙 집권적인 정치에 되게 반발이 심해서 이렇게 주 정부가 자치를 누리고 연방 정부, 이주 정부의 대표가 모인 연방 정부는 군사랑 외교만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연방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연방주의, 삼권 분립, 공화주의 입각한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연방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메리카 합중국, 바로 미국입니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이고요. 초대 대통령으로는 그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임명이 됩니다. 자, 이러한 미국은요, 독립혁명은 일단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두가 생소했어요. 사람들이 대다수의 미국인들조차도 대통령이 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대. 사실 조지 워싱턴이 이 전쟁의 미국 독립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워싱턴에게 당신이 죽을 때까지 연임을 해서 대통령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워싱턴이 대단한 게딱두번 초대 대통령하고 한번더 재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딱 그만둡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지 않냐.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면 우리가 저 유럽의 군주들과 다를 게 뭐냐. 우리 미국은 그들과는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까지다.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제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주세요 했는데, 워싱턴이 웃으면서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고 명예롭게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권력을 손에서 놓는다? 심지어 모두가 자기한테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달라고 말하는데? 근데 본인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거야. 이래서 미국에서 처음 실험적으로 시행된 이 대통령이란 시스템이 올바르게 정착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워싱턴이 두 번만 하고 물러났잖아. 그래서 알아서 연임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연임 이상 해버리면은
네가 워싱턴보다 대단한 사람이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중의 위기를 맞아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 룰을 깨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은 다음에 돼서야 아예 법적으로 연임 이상은 못한다 라고 했던 거야. 원래 법으로 안 정했어요. 그냥 암묵적인 룰이었어. 두번 이상은 하지 말자. 워싱턴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깨지 말자는데, 이걸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기면서 그 이후에 법으로 연인 이상 못하게 한 겁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해 했던 거죠. 이런 미국의 독립은요, 어디에 영향을 주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마지막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줍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가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랑 산마르틴 같은 혼혈인 크리오요들의 활약으로 독립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도 영향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 독립혁명의 배경, 과정, 결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여기 1차 대륙회의, 아까 말했던 그 1차 대륙회의 있죠? 싸울까 말까 하고 본국에 저항을 결의했던 그 1차 대륙회의의 선언문,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반영된 1차 대륙회의 선언문, 여기 보시면 나오죠. 식민지 주민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가 있으며 자신들의 동의가 없는 권리를 양도한 일이 없다.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고 대표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자유로운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미국의 독립선언문.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뭐랑 비교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냐면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인권선언문이 나오거든? 인권선언문. 이거 71년 헌법도 나오고요. 이런 거랑 엄청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드리긴 할 거예요. 프랑스,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혁명 때 나온 인권선언문 71년 헌법, 이거 비교하는 건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저도 솔직히 이번에 만약에 진도가 좀 빨랐으면 수행평가를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시민혁명에서 나왔던 사료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거. 근데 이번에 진도가 좀 그렇게 나가고 수행평가를 보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크리스트교로 선회했죠.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천부인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준 타고난 권리. 모두가 그런 천부인권, 자연권을 타고났고, 그리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사회계약서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때에는 언제든 그 정부를 바꾸고 없애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네, 이게 바로 저항권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저항권, 그리고 주권재민 사상도 나오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재민, 저항권.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그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EBS 유성환 박수영 선생님이 또그 필기노트, 거기서 제가 따온 자료고요.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민혁명인 미국 혁명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